제37회 대통령제 전국 양궁대회가 10일 오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 양궁협회와 광주매일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128개 팀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병래 남구청장, 김기찬 대한양궁협회 부회장, 김광아 광주시 양궁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광주시를 대표해 김광아 광주시 양궁협회장이 김기찬 대한양궁협회 상임부회장에게 우승기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결승전 경기는 오는 14일과 15일 SBS와 광주매일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